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으로 전국이 좀 냉랭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 21대 국회가 이제 29일까지, 이번 달 29일까지고 30일부터는 22대 국회인데, 사실 원 구성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사위, 운영위 이두 개를 한쪽에서는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운영위 법사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꾸 체계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돼서 온 법안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통과를 안 시키고 계속 지지부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계속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법사위에서 정말 체계하고 자꾸 심사만 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법안의 내용들은 검토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본회의에 바로 법을 올려서 통과되게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위해서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도 하지만 운영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고 대통령실 예산도 거기서 다 검증을 합니다. 이런 역할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견제 차원에서 운영위를 운영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가 가장 키가 될것 같고요. 이걸 둘다 가져오는 안으로 민주당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양측이 다 주장하는 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부터 야당이 법사위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민주당 쪽이고, 아니다, 원내 이당이 하는 게 법사위다, 그럴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례. 뭐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전례들만 갖다가 이제 끌어다가 지금 이제 인용을 하면서 서로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번 논란하고 관계없이 원구성 협상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협상이고 원칙에 사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 뭐 이제 기본 원리 다수결 원칙인 거고 이게 뭐 국회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럼 다수결에 따라서 위원장도 뽑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독식 현상이 생기는 거죠, 미국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정치적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 국민들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야당이 되면서 또다 한꺼번에 내놔 위원장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책임 정치에도 맞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편법이 아니고 그게 또 원칙에도 맞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지금 다수당이 됐다 또는 이제 여당이다 하더라도 내가 야당이 됐을 때 우리가 제2당이 됐을 때 아, 요때 이거 너무 이게 싹쓸이 된 정당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활동하기 좀 불리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경호를 생각해서 이제 미리 서로 좀 나눠줘서 안전장치 같은. 예, 일종의 안전장치를 서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협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제 짬짬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짬짬이가 이루어지긴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안 내놓을 것 같고 아마 그 운영위원장 정도는 여당이 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타결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사위만큼은 절대 이번에 양보할 수 없다. 사실 21대 국회 생각해보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원구성 힘들었거든요. 최진봉 그랬었죠. 교수님. 예,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의장이에요. 의장이 그걸 어떻게 처리냐. 의장이 계속 미루면서 합의해와라, 합의해와라, 이러면 이제 시간이 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원식, 후보가 이제 의장으로 내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제 투표는 해야 되지만, 예. 절차상.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추미애 후보하고 경쟁하면서 민주당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발언이 세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지자들이 너무 막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 한두 번 정도 합의해와라. 또는 협의해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예. 그게 계속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저는 다수결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원식 의원의 입장을 보면 이게 길게 끌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지난번처럼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안해 이래버리면 그냥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다만 국민의힘 막판이라도 몇 개라도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 지금 현재는 7개 정도를 국민의힘 쪽에 주는 것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위원회일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법사위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요. 운영위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운영위 마저도 민주당이 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처리할 거다, 다수결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